떠있을 때. 그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돼 있죠. 어이구, 시작했네, 벌써. 자, 디지털 세대를 위한 최신 공학 수학 2의 두 번째 챕터인 챕터 10, 벡터 적분, 벡터 이니그랄 캘큘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적분과 이중적분, 그리고 그린 정리, 또 서페이스 이니그랄 면적분, 다음 트리플 이니그랄 3중적분과 스톡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요에 관련된 내용은 9장에 설명할 때 미리 얘기했듯이 9장 3절, 공학수학에 대한 웹사이트에서 요 뒤에 벡터 미분, 벡터 적분에서 관련된 도구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이며, 또 캘큘러스 북에서 이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와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 특히 요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에서 라인 인테그랄이라든지 서페이스 에리아 구하는 것이라든지 또 컬과 다이버전스,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 등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페이스 이니그랄 같으면 여기서 이런 그 파라메틱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서페이스가 주어질 때 요것을 요것에 이제 그 벡터 펑션을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이것들 이용해서 탄젠트 플레인의 이퀘이션을 찾아라 하는 것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고, 또 관련된 동영상들도 들을 수 있게 다 녹화해놨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 캘큘러스에 대해서 그 간단한 코드들도 다 이 주소에 모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적분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를 컨트롤하고 눌리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라인 인테그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라인 인테그랄. 라인 인테그랄에 관한 주요 정리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선의 길이를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있을 때 요런 함수의 요 C라는 요 그 이 컨투어를 따라서 이 C가 이제 upper half of the unit circle인데 요 단위원의 위에 반 을 따라서 요 적분을 따라가면서 그 요 함수가 거기 요 C를 따라가면서 구한 값, 요게 이제 라인 인테그랄이 되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 요 위로 저 함수가 이제 진행하면서 그리는 라인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식대로 집어넣어주면 딱 파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하는 등등을 이제 10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분 값을 해서 이 적분 값을 구한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다른 문제도 이런 함수의 요 C 위로서의 적분 값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줬고, 또 같은 식으로 이런 함수가 요 C 위에서의 적분 값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하고 하는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3중 적분을 한번 보자면, 3중 적분, 트리플 인테그랄이죠. 3중 적분. 즉, 요런 xyz라는 함수를 dg, dy, dx로, 즉, g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요 구간에서, y에 대해서 요 구간에서 적분하고, 또 x에 대해서 요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손으로 계산하는 걸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배웠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구한 값이 240분의 13이 손으로 구한 것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fi, 그, xyz가 아니라 이것이 뭐 44배의, xy라든지 또는 뭐 다른 뭐 g의 제곱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함수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어졌더라고 하더라도 그 함수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요 구간만, 즉, x는, 그, g는 0부터, g에 대한 적분에서는 g는 0부터 e-x까지 또 y는 0부터 1-x까지, y는 0부터 1-x까지, 그리고 x는 0부터 1까지, 이 적분 구간만 정확히 정해준다면, 그리고 어떤 함수를 주건가, x, y, z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복잡한, 그런, 어떤 함수를 주더라도, 또 어떤 구간이더라도 이것이 변해지,
같은데도 그것만 바꿔주면 언제든지 트리플 인테그랄을 쉽게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고 또 세 번 적분해서 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요 구간에서의 트리플 인테그랄은 한 번 적분하고 g에 대해서 그다음 y에 대해서 한 번 적분하고 그다음 나머지를 x에 대해서 한 번 적분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식으로 바로 손으로 구한 값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함수가 x가 아니라 이게 x가 아니라 뭐 55배의 x고 이게 뭐 g가 아니라 g의 세제곱이어도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어떤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우리 교재를 통해서 배우고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그 답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숙제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책에 있는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만들고 답을 구해서 그걸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복잡한 것들도 다 트리플 인테그랄도 이런 식으로 학습했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에 적분값을 실제로 해주면 그 적분값이 이렇게 나와서 손으로 구한 값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 벡터 적분 10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10장 1절 선적분입니다. 선적분. 선적분에서는 선적분, 라인 인테그랄의 의미, 그다음 포텐셜 함수, 그다음에 이 적분 값이 경로와 독립일 어떤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하도록 값이 같아진다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컨서버티브한 벡터 필드에 대한 개념이 소개됩니다. 자, 먼저 어떤 적분 경로, 어떤 함수가 타임 t가 뭐 0일 때 a에서 시작해서 타임 t가 이제 끝났을 때 그 이제 캐피탈 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C라고 한다면, 그 타임이 A, 리들 A일 때 점 A이고, 타임이 리들 T 이퀄 리들 B일 때 캐피탈 B 점에서 엔드되는 이런 경로를 따라 적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의미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F of R이 요 C를 따라서, 움직일 때, 그 경로에 따른 요 F of R의 적분 값이 무엇이냐. 요 벡터 펑션이죠. 이런 거 구할 때 다시 쓰면 요 r이 r of t니까 요 r of t를 이제 요 dr은 dr dt 곱하기 dt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요 t 시간 t가 a일 때 요 캐피탈 a점 시간 t가 리들 b일 때 캐피탈 b점인 요런 관계를 가지고 요런 적분은 f of r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요 적분값이 무엇이냐는 것은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고 요런 식으로 해서 요 함수가 요 패스를 따라가면서 그리는 적분 값들, 그 라인의 길이를 구하는 이런 게 이제 선적분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점에 시작해서 자기 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즉 A, B가 같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선적분을 정의하고 바로 포텐셜 함수를 정의하는데 포텐셜 함수는 주어진 벡터장 F에 대해서 스칼라 함수 F가 존재해서 다음을 만족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벡터장 F가 컨서버티브한 벡터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때 요 리들 F를 캐피탈 F의 포텐셜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이 컨서버티브하다. 그래서 요런 조건, 요런 정의에 따라서 만일 캐피탈 F가 포텐셜 함수 파이를 갖는 컨서버티브한 벡터 필드라면 그러면 A에서 B로의 선적분이 A에서 B를 연결하는 경로의 독립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로 가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하더라도 이 적분값이 언제나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뭐 쉬운 적분을 해도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로와의 독립성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적분값이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이 A점에서 B점으로의 F의 요 라인 인테그랄을 구해보면 그것을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이걸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것이 이게 이런 리들 F가 포텐셜 함수를 갖고 있는 이런 관계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F의 그레디언트가 F니까 결국은 캐피탈 F니까 캐피탈 F는 여기 그레디언트로 풀었을 수 있고 요 그레디언트 F는 이
요, 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인데, F와 요, inner, DR과의 inner product는 이와 같이 플러스 쓸 수 있고,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파이를, derivative 한 값하고 똑같다는 소리고, 그런 것은, 그 말은 이를, 요, 이 파이에 대해서 적분했다는 소리니까, 상수를, 그러니까, 그, 파이 오브 b 마이너스 파이 오브 b를 바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쉽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라인 인테그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얼만큼 복잡한 문제를 얼만큼 쉽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이 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곡선 C를 따라서 이런 벡터 필드가, 이런 벡터 함수가, 이 라인 인테그랄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이 곡선 C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주어진다면, 이걸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이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요. 원통형이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y 플러스 g 이퀄 2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원통 위에 있는 그런 조선인데, 자, 요런 식을 따라가면서 요 식을 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풀이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거 실제로 그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는 다 전체 내용이 다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컨트롤 V를 집어넣죠.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T, X, Y, Z를 변수로 하고 F를 벡터 필드 또 벡터 펑션으로 정의해주고 R을 다음과 같은 벡터 펑션으로 정의해주면 그럼 DR을 데리버티브를 그 R의 T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또 F 그리고 이 F에 대해서 그 아구 DR과의 그 인너 프로덕트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t가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구해주면 바로 답이 2파이로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원하고 있던 그런 이 라인 인테그랄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그 바꿔준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일 때 어느 점을 지나고 2일 때 어느 점을 지나고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들, f 벡터, 그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요 함수를 이제 파라메틱 펑션으로 표시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 코딩을, 이런 그 코딩 방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문제들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라인 인테그랄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음에 이중적분은 다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중적분. 이런 그 도메인, 요런 도메인 위에서의 이 적분, 이걸 뭐 R이라고 한다면, 요 R이란 도메인 위에서의 요 f of x, y, 어떤, 이 위에 어떤 함수가 이제 그려지겠죠? 그 함수를 요 위에서 적분한자. 자, 그렇다, 이것을, 이제, 다시 쓰면, R 위에서의 f of x, y의 이중 적분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요 R이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거냐면, 이제 그, 레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구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구분구적법과 같은 아이디어로 이 칸을 나눠서 요 각각의 값에서 적분한 것들을 다 더해서 그것들을 이 개수를 x축에 또 y축에 요 나눈 개수를 무한대로 보낸 값을 하는 것인데 이제 구분구적법을 이중적분으로 이제 확장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R이라는 이런 그 영역에서 전체 영역에서 적분을 이제 이렇게 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즉, D를 도메인이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요런 도메인, X축에서는 A에서 B까지, Y축에서는 요 함수와 요 함수 사이에 있는 요 레전 사이에서 어떤 F of XY라는 함수에 적분을 한다고 하면, 그럼 요 적분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F of XY를 일단, Y축에서는 요거 아래 요거니까, 그, pi2 of X, pi1 of X, 즉, pi1 of X,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은 A에서 B까지로 적분을 해주면, 요게 바로, 요 식과 요 식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한번 해주고 또 한번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렇게, 그, R 위에서의 또 D 위에서의 이변수 함수의 이제 리전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요건 요거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요 리전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여기에서는 지금 dy, dx를, d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x로 적분해줬는데,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이 경우를 보면은,
요런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쉽게 뭐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x y축을 먼저 하는 것보다 x축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x축으로 여기에보다 요 아래에 있는 걸 먼저 적분해주고 그다음 y축으로 여기에 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걸 적분해주면 훨씬 쉬워지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dx x축으로 먼저 적분을 요거 빼기 요거로 해주고 그다음 y축으로 요거 빼기 요걸 해주면은 쉽게 이제 구할 수 요거 빼기 요거 식으로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걸로 해주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 양쪽을 다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요 경우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요 경우에 보면 요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를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쪽에서 이쪽을 빼려고 그러고 이쪽에서 순서를 바꿔서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들이 있어서 요런 경우에는 dx, dy를 적분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요런 모양인 경우엔 y, dx로 순서를 정해 주는 게 이제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떤 때는 이렇게 적분을 해 주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 주는 그 적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분값이 언제나 다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이 푸빈이 정리입니다. 적분 순서를 이제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바꿔서 쓸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 이준 적분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함수든지 어떤 리전 하에서 위에서 해든지 이중 적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리전을 구해주고 dy, dx를 바꿔가면서 그것을 그런 예 그걸 다른 문제 이거 이중 적분을 다룬 예가 이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인데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정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축, y축에 대해서 밀도가 삼각형 모양의 밀도가 로인 고른 막, 고른 얇은 막 d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그러면 요두 점을 지난 직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y equal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로 표시할 수 있죠. 이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그러니까 식대로 놔두고 보면 y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거 y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어 줄수 있죠. y제곱을. 그러고 이제 적분을 해줄 때 어느 축에서 먼저 줄 거냐 보면 y축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빼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y축 여기서 요 순서대로 요식 0부터 여기까지 요 점까지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x축은 0부터 a까지 해주면 되는 것이죠. 0부터 a까지. 구간을 이제 dy, dx로 순서를 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요 값을, 확정해주고서는 그냥 적분 값을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y축에 대해서는 이제 로 x제곱을 이제 dA 더블 인테그랄 하는 것이 되니까, 여기서 요 순서를 바꿔줘갖고, x, y 소리트 시킨 다음에 x제곱을 구해서 이렇게 놓고, 그러고선 dy, dx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게 실제로 복잡하지 않은 게, 함수만 정해지면, 로우의 첫 번째, 로우의 y제곱, y에 대해서 적분을 0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한번더 적분을, x에 대해서 한번더 적분을 0부터 a까지 해주면 이중 적분을 한 셈이 되겠죠. 이렇게 적분 두번한 겁니다. 두 번째 거,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로우의 x제곱을 y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이어서 x에 대해서 0부터 a까지 적분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중 적분을 필요에 따라서 dy, dx 또는 dx, dy,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한 쪽으로 정해주고, 그 다음 코드를 사용하면 언제나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장 3절이 그린 정리인데, 그린 정리는 이제 평면 영역의 넓이를 이제 구할 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이런 이 컨투어, 요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영역 R이 있다고 한다면, 요 R이란 영역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당연히 오래전부터 관심들을 가져왔겠죠. 그걸 구하는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가 이렇게 컨투어가 지어진다고 하고, 요 식이 mdx 플러스 ndy로 나눠진다면, 요 면적은 요것을 적분하면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자, 그게 이제 그린이 생각되는 겁니다. 그린이 적분 영역은 요런 식을
C에 따라서 적분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중 적분을 요식에 대한 이중 적분을 R 위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이건 이중 적분 요거 하는 것은 앞에 절에서 배운 방식대로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곡선 C 위에서 주어진 함수에 대한 적분 값이 이 평면 영역 R에서 이중 적분값, 요 R에서의 요 이중 적분값, 요 여기서는 라인상에서의 적분이고, 요거는 라인상에서의 요 함수에 대한 적분이고, 요것은 요 R이란 영역 위에서의 요 함수의 적분, 이중 적분이라는 소리입니다. 요 두 개가 언제나 같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 C상에서의 어떤 함수의 그 적분 값은 이중 적분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중 적분이라는 건 별게 아닌 게 일중 적분 한번 하고 한번 더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일중 적분은 그냥 두 번 해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해본 적분을 그냥 반복해서 했다는 것일 뿐입니다. 요 식을 벡터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것은 요것과 요것의 내적이고 요것은 요 델타 그레디언트하고 A하고의 이 저기 외적에다가 KDR의 내적 에 이제 그 이중 적분 값이다. 요건 요렇게 쓸 벡터 표현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요런 이걸 심플리 커넥티드 레전이라 그러는데 한쪽에 시작해서 한쪽이 끝나서 서로 이제 중간에 구멍이 없는 심플리 커넥티드 커죠. 요런 데에서도 이제 우리가 면적을 아주 쉽게 요렇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요런 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그 NM을 가지고 요렇게 식으로 바꿔서 그냥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레전이 이렇게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이런 경우,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니라서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있거나 이렇게 연못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 R 위에서의 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또 아니면 요 R 면적을 직접 구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요런 그린 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R의 면적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요거를 또 분리시켜서 요걸로 이렇게 둘로 잘라갖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 R 프라임이 하나 있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R2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 심플리 커넥티드 된 영역 두 개로 생각해서 각각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구할 때 이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평면이 어떤 영역이라도 이렇게 심플리 커넥티드 돼 있는 거나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것도 이렇게 직접 또는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개의 심플리 커넥티드 영역의 리전의 면적을 구해서 더해갖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 정리의 응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제로 적분, 요런 적분을, 실제로 이, 그, 라인 인테그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중 적분도 해보고 해서 이 그린 정리가 성립함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문제인데, 요, 선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본 값하고, 또 이중 적분을 이용해서 구한 값하고를 이제 비교해 본 것입니다. 요 구간에서 요 00, 10, 01 여기를 삼각형 둘레를 돌아가는 요런 영역, 요런 라인, 요 C 위, 요 C라는 요 커브 위에서의 이거 요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죠. 여기 위에서의 요 함수에 대한 적분 값인데 다행히 요게 이제 그 그린 정리의 요 공식하고 딱 맞아들여서 x2y, xy 제곱이 되는 이런 m과 n이란 함수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m은 뭐냐면 이렇게 x제곱 y를 볼 수 있고 n은 x제곱 y, x 곱하기 y제곱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m에 대해서 n 그 요 n에 대한 데리버티브와 m의 y에 대한 데리버티브의 차를 a라고 놓고 그 a를 y에 대해서 0부터 1-x까지 적분하고 그 적분 값을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실제로 양변 실제로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이 라인 인테그랄을 해보고 또 이렇게 이중 적분을 해서 구해보면 이 두 개의 적분 값이 같은 것을 실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서페이스 인테그랄, 면적분입니다. 요 서페이스 상, 그 평면이 아니라 요 서페이스, 요 구부러진 요 서페이스 상에서의 이 적, 요런 함수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리고 요 표면 쪽에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사인과 마이너스 사인이 이제 정해집니다. 자, 면적분. 요 면적분은 요걸 자세히 쓰면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는데, 요 면적분 요런 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그 미적분학 멀티베리얼 캘큘러스에서 배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적분에 대해서 이 서페이스 인테그랄에서 미적분학 책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지요. 그러면 서페이스 인테그랄에서 요 식은 이렇게 바꿔서 풀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 내용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그 면적분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 거기다 연습 문제들이 이전에 다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의 이 서페이스 인테그랄을 계산을 직접 해봐라. 그러면 그때 이제 벡터 펑션이 정해졌고 요거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서페이스 인테그랄을 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한 값들이 이렇게 보여졌고 그것들을 구하는 과정들과 코드가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라운드 X를 구해서 요 식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서페이스 위에서의 그런 그 적분 값을 구해보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노름을 구하고 그 노름으로 적분 값을 구하면 우리가 손으로 구했던 값 27파이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리뷰 요약해서 설명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즉, 요 적분 값은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곡면이 있으면, 이런 곡면을 실제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벡터 펑션, 코디네이트가 u 코사인 세타, 코사인 v, u 사인 v, 그 다음 u로 정의되는 함수가 바로 파라메트릭스 3D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런, 리전에서, 그런 서페이스에서, 요 서페이스에 어떤 함수의 적분 값을 구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다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속을 구하거나 할 때, 이제, 활용되는데, 실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equal 4를 가로지르는 벡터장, f of x, y, g, 요것의 유속을 구해라. 한다면, 이런 반지름이 2인, 그런 그 구가 되겠죠. 여기를 가로지르는 요 벡터장의 유속을 구해라. 실제로 그 공식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 코딩을 아무데서나 하나 해주죠. 자, 이 중에서 실제 계산해주면 바로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오브젝트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값은 벡터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속이 무엇이냐? 0이다는 소리입니다. 그 공식은 바로 앞에서 보여줬던 이 공식 따라서 각각을 구해서 이중 적분을 단순히 해줬을 뿐입니다. 그 코딩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t를 구면 좌표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uv w를 정의해 준 다음에 이 3D 요 3D 플러스 요 벡터 필드를 플로팅했고 그 다음에 그 p1과 p1 그 다음에 요 도형을 요 구지요 구를 표현해서 구와 요 벡터 필드를 같이 표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가 2일 때 이 곡선의 매개 방정식을 주고 공식 그대로 집어넣어줘서 요거의 디리버티브를 구하고 그것이 크로스 프로덕트 를 해서 요것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세타에 대해서 요것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것을 n이라고 하고 그 n을 가지고 이제 인너 프로덕트를 해준 것을 적분해서 파이에 대해서 적분해서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중 적분해 주기를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 준 값이 바로 공식 그대로 따른 요 유속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코딩화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다른 조건을 다른 구면에서 다른 벡터장의 유속을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배우고 3중 적분. 그 다음 이제 10장 5절이 3중 적분과 발산 정리인데
이 발산정리란 어떤 내용이냐면 공무원 위에서의 면적분과 입체에서의 삼중적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중적분에 관련된 게 그린정리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삼중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산적분. 즉 공무원 위에서의 면적분과 입체 위에서의 삼중적분이 같다. 즉 삼중적분이 무엇인가? 삼중적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럼 이 B라 B 위에서의 이제 이 볼 이제 삼중적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X축, Y축, G축에 대해서 각각 이제 적분을 세 번 해줘서 얻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적분 영역에 따른 구분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E가 이런 영역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 적분 삼중적분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리전이 이렇게 달라져 있을 경우는 DG, DY, DX로 써주는 게 바람직하고 또 리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DG, DX, DY 이제 어느 순서를 어떻게 해주냐가 따라서 리전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적분 순서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구분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이 적분 값은 요 적분 영역을 다 고려하면 삼중 적분의 계산은 단순한 적분을 세 번 적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요게 바로 품위 정리가 그 어떤 경우라도 값은 같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산 정리는 이렇게 공면 위에서의 이 면적분, 이중 적분이 요 입체 V라는 입체 볼륨을 가진 요 입체 위에서의 요런 삼중 적분으로 이제 바뀌어질 수 있고 그때 요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다이버전스 오브 A 곱하기 DV 요거의 V상에서의 트리플 인테그럴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요 다이버전스 정리라고 발산 정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 정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실제로 이제 반경이 로인 9의 이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요게 관련된 적분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발산 정리 응용의 예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이제 삼중 적분을 다룰 때 이렇게 삼중 적분의 계산이 단순한 적분 세 번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 주어진 조건만 만족하면 하는 것이 푸빈이 정리입니다. 그게 10장 5절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분 이런 걸 구하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똑같이 이제 서페이스에서의 이중 적분인데 여기서 S는 이렇게 둘러싸인 이런 영역이고 A는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삼중 적분으로 바꿔서 풀 수 있으니까 발산 정리를 이용하면 먼저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그 다이버전스를 요 식의 다이버 AN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다이버전스를 구하면 F의 다이버전스를 구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G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 X 플러스 Y G를 가지고 F라고 놓고 그것을 먼저 X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요 리전이죠. Y에 대해서 마이너스 3까지 그 다음 G를 1에서 4까지 적분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 108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적분값도 결국은 이 다이버전스만 구하면 그냥 적분을 세 번만 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10장 6절 스톡스 정리. 스톡스 정리는 요 F가 단 심플리 커넥티드 커브 C를 경계로 갖는 곡면 S에서 연속인 이게 편도 함수를 갖는 벡터장일 때 F가 다음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F F하고 DR과 인너 프로덕트를 이제 적분한 것은 이 컬과 NDS하고 인너 프로덕트 한 것을 이 더블 인테그를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데 요게 스톡스 정리입니다. 요 스톡스 정리의 의미는 공면에서의 면적분과 요 공면에서의 면적분이죠, 이게. 또 경계곡선에서의 선적분. 경계곡선에서 요건 선적분이죠. 요것이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자면 요 의미는 요식 좌변은 요것은 요거하고 같아지고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을 다시 쓴 게 요게 표현만 달리한 것입니다. 요 스톡스 정리의 응용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 요런 그 물리학에서의 패러데이 법칙인데 즉 요 좌변이 요건 요렇게 쓸 수 있고 요건 요렇게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쓰면 좌변이 바로 요게 요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스톡스 정리의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S가 제1 8분 공간에서 평면 EX 플러스 Y 플러스 EG 이퀄 8의 일부이고 법선 벡터는 위쪽으로 향한다고 할 때 C가 S의 경계를 이루고 양의 방향, 반대 방향일 때 F가 이런 벡터장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스톡스 정리를 확인해라 하는 것은 이제 좌변을
구하고 우변도 구해서 각각이 같은지를 확인하라는 것인데, 이 스톡 정리를 이용하면 곡면 C 위에서 주어진 함수에 대한 선적분 값,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아래와 같이 이중적분을 이용해서 구한 값하고 둘이 같다는 것, 3분의 23으로 같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이게 이제 스톡스 정리를 사용한 코드인데요. 그 식을 그 바꿔주고 나면 스톡스 정리의 식에 맞게끔 그러면 뭐 어떤 식에서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맞네. 세지 셀 하나에 들어가서 하나 확인해 보죠. 자, 여기 들어가서 아무 셀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컬과 인테그랄 어디 보자. FIG, R을 정의, 아, 베리어블을 정의하고, R을 정의하고, F 정의하고, RX를 구한, RX, 그 다음 RY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고, 이제 컬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삼중적분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죠. 그게 실제로, 변수 xy, 변수를 xyg로 주고 frf 구해서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r에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고 그다음 컬을 구한 다음에 바로 그 컬을 가지고 컬과 n과의 인너 프로덕트를 이제 적분을 y에 대해서 또 x에 대해서 적분을 해 주고 나면 이중 적분을 해 주고 나면 바로 우리가 원했던 3분의 32가 바로 나오게 되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스톡스 정리가 확인되는 것이, 그러니까 식만 바꿔주면 식을 이제 주어진 식을 포뮬레이션하고 그것을 그 이중 적분인 이 되도록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바꿔만 주면 그리고 함수를 정의해주기만 하면 xg-y x제곱 y를 정의해주고 컬을 구해서 컬과 n의 인너 프로덕트와 그걸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적분해 주면 바로 그 이중 적분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3분의 23을 다 구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 그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을 바꿔주기만 하면 계산은 아무 문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두 문제만 하고 나면 이 조건만 바꿔주면 함수만 바꿔주면 어떤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 그 10장을 마치고 이제 연습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연습 문제에서 뭐 선적분을 구해라 또는 이중적분을 구해라 삼중적분을 구해라 그리고 그린 정리가 맞는지 확인해라 또는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라 스톡스 정리가 맞는지 성립하라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라 또는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를 풀게 될 때 이전에 보셨듯이 여기 그 우리 그 실습실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 코드를 활용하시거나 또 그 캘큘러스에서 여기 보이고 있는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 또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에서 소개된 이런 코드들을 확인하시거나 또는 직접 책을 보시고 그 책에서 예제에 있는 코드들을 활용하셔서 연습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0장에서 다룬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본다면 우리는 선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식만 세운다면 그건 계산 코드 제공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충분한 더 많은 시간을 이 선적분의 개념, 이중적분에 대한 개념, 그린 정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발산 정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톡스 정리가 무엇인지, 다이버전스 정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주어진 식을 그 이중적분 또는 삼중적분으로 바꿔놓는 것만 하시면 그 푸는 거, 계산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코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이론 학습에 적용하시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코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연습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시켜가면서 문제를 풀고 또 다른 책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상 10장을 마치고 이제 이어서 11장 풀이의 급수와 변환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또 그걸 하시는 과정에서 이전에도 두 번 설명했지만 공학수학 실습실과 관련된 자료실, 또 클라우드 서버,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다양한 서버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노트북이나 뭐 PC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계산은 활용하시면서 진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또 질문 있으면 Q&A에 주저없이 올리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